아침에 맛있대. 안녕하세요, 여러분. 더 바른 일본어 저자 최유리입니다. 자, 우리 더 바른 시리즈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저자 직강이 함께하는 교재예요. 자, 여러분, 교재 모두 준비하셨죠? 네, 그 표지에 있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네. 자, 우리 교재의 본격적인 학습에 들어가기 앞서서 자, 우리 교재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으며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볼 겁니다. 자, 먼저 우리 교재는요. 어린이들을 위한 일본어 교재가 아니죠. 우리 교재는 성인들을 위한 일본어 교재입니다. 그런 만큼 반말보다는 존댓말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자, 아무리 기초 단계여도 초등학생이 쓸법한 그런 단어 쓰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성인들이 쓸만한 단어들로 구성해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야, 여러분, 한자 어렵죠, 한자. 자, 한자 때문에 지금까지 막 일본어 하고 싶어도 중간에 포기하고 아, 진짜 내 길이 아닌가 봐 한 분들. 우리 교재는요, 한자 없이도 일본어 공부할 수 있게 해놨어요. 자, 반가우시죠, 여러분? 자, 이런 교재입니다. 자, 같이 한번 목차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목차 먼저 뭐 있나요? 일본어 문자라고 있죠? 자, 언어를 하시려면 일단 그 언어에 사용되는 문자를 가장 먼저 해야 되잖아요. 자, 우리말은 뭐 있죠? 한글, 영어는 뭐 있죠? 알파벳. 일본어는 일본 문자가 따로 있습니다. 이 문자를 마스터해야만 일본어를 제대로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본 문자 한번 자세하게 같이 공부해 볼 거고요.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뭐 있나요? 명사라고 돼 있네요. 여러분, 명사 아는 거 뭐 있어요? 나 지금 막 생각나는 명사는 지금 하고 있는 일본어. 그리고 뭐, 치킨, 맥주, 이런 거 좋잖아요. 그런 거 명사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 걸 사용한 문장들을 통해서 같이 일본어 공부를 해 나갈 거고요. 두 번째 볼게요. 자, 형용사라고 돼 있네요. 형용사 뭐죠? 상태를 표현하는 거죠, 상태. 여러분, 상태 표현하는 것 중에 좋은 거 뭐 있죠? 예쁘다, 좋죠, 예쁘다. 또 유명하다, 깨끗하다, 이런 거 다 형용사예요. 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문장을 좀 만들어 놨습니다. 이 문장을 보면서 같이 일본어 공부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마지막에 동사 있네요, 동사. 동사 뭐죠? 동작을 표현하는 거죠, 동작. 자, 동작 표현하는 거, 지금 하고 있는 거 뭐 있죠? 공부하고 있잖아요. 공부하다, 보다, 읽다, 듣다, 다 동사예요. 자, 이렇게 해서 동사를 표현한 문장들을 좀 여기서 볼 겁니다. 자, 이렇게 다 보고 나니까 밑에 뭐 있나요? 아, 이런 말 있네요. 시제가 있어요, 시제. 자, 시제. 자, 우리 영어 공부 다들 조금씩은 해보셨죠? 영어 공부하면 영어의 시제 많잖아요. 근데 다행히 일본어는 시제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여기 나와 있는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놓으면 거의 시제 대부분 마스터할 수 있어요. 이거 말고도 자잘하게 있긴 한데 일단 우리 교재에서는요.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를 비교하면서 공부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현재 시제 다 배우고 과거 시제 다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시제 다음에 과거 시제 이렇게 합니다. 식으로 구성을 해놨어요. 다음에 긍정, 부정이란 말 있네요. 자, 긍정문과 부정문을 같이 공부해야지 여러분들이 표현할 때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긍정문과 부정문도 비교하면서 공부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자, 마지막에 자 쉬어 읽기 표기.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하고 계신 분들. 자, 사실은요, 일본어에는요, 띄어쓰기를 안 합니다. 일본어 문장 처음 접하면요, 깜짝 놀라십니다. 아, 죄송해요. 깜짝 놀래요. 예. 띄어쓰기를 안 해서 어디서 쉬어 읽어야 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책에는 문장을 쉬어 읽기를 할 수 있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어떻게 표기를 했냐면은 자 문장 안에서 검정색 글씨가 있고 회색 글씨가 있죠. 검정 글씨와 회색 글씨 사이 색깔이 바뀌는 그 부분에 잠깐 쉬어 읽으면 돼요. 그러면은 예, 일본어에서 자연스럽게 문장을 읽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책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문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할게요. 자, 1번 보니까 히라가나 있네요. 자, 히라가나. 자, 일본어 공부하겠다 하는 사람들, 히라가나 정도 뭔지 알죠? 일본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문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문자고요. 자, 한 46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요, 가타카나. 자, 가타카나는 뭐냐면요. 사실 만들어진 시기는 히라가나하고 비슷해요. 근데 현대 일본어에서 이 가타카나는 이 히라가나와 다르게 외래어라든가 으태어, 뭐 의성어 또는 강조할 때만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반드시 알아두셔야만 일본어 공부하실 수 있는 거니까 두 개 다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46개씩 있고요. 자, 너무 많다 생각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영어 공부할 때 어땠어요? 알파벳을 대문자, 소문자 따로 외웠죠?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발음이 나는 하나의 발음에 글자가 두 개씩 존재하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46개씩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한자네요. 자, 한자. 이름만 들어도 숨이 막히죠. 자, 다행히도 우리 책은 뭐라고요? 한자 없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자 공부하고 싶은 사람도 있죠, 여기서.
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해놨냐면요. 단어장을 보면은 한자 정리 다 해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자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 단어장 통해서 공부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발음 좀 볼 건데요. 자, 일본어의 발음 볼 건데 여기 보면 50음도표 있죠? 이게 바로 앞장에서 봤던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를 정리해놓은 표입니다. 이름이 50음도예요. 자, 이름이 이 정도 되면은 음이 50개 있어야 되죠? 맞습니다. 원래 50개의 음이 존재해서 50음도표였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줄 뭐라고 써 있어요? 현대 일본어는 46개를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 4개 사라지고요. 46개만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46개만 외우면 돼요. 자, 근데 46개 글자를 가지고 한 나라의 언어를 표현하려다 보니까 좀 어려웠을 거예요. 무슨 말을 좀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발음이 몇 개 없어서 어려웠을 테니까 애들이 아마 이런 응용을 좀 한 것 같습니다. 타금, 요음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요. 이걸 가지고 발음을 좀 다양하게 하는 거예요. 글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글자에도 어떤 장치를 해.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서 발음을 조금씩 다르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타금과 요음이고 우리 뭐 문자학습 시간에 이건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다음 우리 책의 구성을 좀 살펴보는데요. 자, 구성 1번부터 6번까지 있네요. 자, 첫 번째 1번 보도록 할게요. 자, 패턴이라고 돼 있고 문형 연습이라고 돼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우리 책은 이제 문형을 통해서 일본어를 익혀가는 교재예요. 그래서 문장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문장들을 함께 읽고 쓰고 말하고 듣고 하면서 좀 다방면으로 일본어에 접근을 해갈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과마다 대표되는 문장 4개씩을 요 패턴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정말 일본어 열심히 잘하고 싶다 하는 분들 이 패턴에 나오는 문장 4개를 통으로 외워버리세요. 그러면은 단어만 갖다 넣으면은 문장을 다양하게 만들어갈 수 있어요.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릴이라고 돼 있죠? 자, 일본어로는 노리루라고 발음하는데요. 자, 연습 문제에 해당되는 그런 거예요. 자, 이제 각 패턴에 대한 거를 좀 살펴봤어요. 1번에서. 그럼 이제 2번에 와서는요. 그 패턴 문장을 완성해 갈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완성하느냐? 자, 이미 패턴은 제가 제시해 놓고요. 그 옆에 단어들을 쭉 나열해 놨습니다. 그 단어들을 각각 패턴에 적절한 위치에 넣기만 하면은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드릴 연습 문제를 마치고 나면은 이 패턴 좀 나랑 친해질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좀 올 겁니다. 자, 이렇게 친해지고 났어. 그랬더니 3번에 단문 회화라고 있습니다. 자, 회화는 회화인데 단문 회화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리가 아직 이 과에서 배운 패턴을 가지고 장황하게 말할 순 없겠지만 한두 마디는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겁니다. 간략한 여러 상황들을 제시해 놓고 주거니 받거니 한마디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단문 회화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교재 음성 파일 다 받았죠? 원어민이 녹음해 놓은 거. 그거를 들으면서 억양을 좀 따라서 말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반드시 음성 파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문 회화까지 해서 사용을 해봤어요. 말도 해보고 들어보고 다 했습니다. 자, 다음 4번은 장문을 할 겁니다. 장문, 겁부터 나죠? 걱정하지 마세요. 한 3번까지 오고 나잖아요. 좀 자신감이 붙어요. 그래가지고 스스로도 일본어 문장을 척척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장문 연습하는 코너가 될 거예요. 장문까지 하고 나면요. 이제 온전히 이 패턴은 여러분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번 그걸 느끼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실용회화라고 되어 있네요. 자, 실용회화. 자, 회화 아까 3번에 나왔잖아. 뭔 또 회화야 할 텐데 3번에 나왔던 회화 아까 뭐라고요? 단문회화입니다. 그냥 한마디씩 하는 회화예요. 근데 5번에 있는 회화는요. 조금 더 상황이 구체적이어서 여러분들이 상대와 주거니 받거니를 몇 번을 할 수 있는 조금 장문의 회화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5번에서 실용회화를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이 문장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기타 보면 점프와 단어가 있는데 자, 먼저 점프. 이거 일본어로 점프라고 써있죠. 점프, 점프라고 합니다. 자, 점프에서는 자, 그 과의 심화학습을 좀 해볼 겁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문장 안에서 일본 음식이라는 얘기가 나왔어. 일본 음식 중에 좋아하는 거 뭐 있어요? 뭐 회라든가 초밥이라든가 있죠? 뭐 회는 어떻게 말하고 초밥은 어떻게 말하고 뭐 그 밖에도 알고 싶은 거 있잖아요. 뭐 술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빵이라든가 이런 것들 케이크는 어떻게 발음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과에서 좀 더 심화학습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정리해 놓은 게 점프예요. 활용을 잘 해보세요. 다음에 단어. 단어는 제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일본어에는요, 곧 단어 싸움이에요. 왜 그런지는 한 과만 공부해보고 나도 알 거예요. 단어를 많이 알아야만 일본어를 정말 빨리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단어 정리해놓은 거 이게 다 내 재산이다 생각하고 나올 때마다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매 과에서마다 제가 강조 또 할 거예요. 지겨울이만큼 단어 외우라고 강조할 겁니다. 자, 단어 정리 잘 해놨으니까 특히 한문 공부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 단어장 활용을 잘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책 구성을 모두 살펴봤고요. 자, 이제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일본어 공부 한번 해볼까요?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